내 마음을 받아줄래? 근데 오늘부터 양호경 선생님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담임 선생님 바뀌었대. 엄마가 내일 학교 가봐야겠다. 반갑겠다. 엄마 친구니까. 응? 바뀐 선생님. 문동은 선생님. 예솔이가 우유를 쏟아서 맨발인 거야. 발이 얼마나 작고 말캉하던지.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었어. 거지 같은 애 새끼들 줄줄이 낳고 거지같이 살 줄 알았더니 제법이다. 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그걸 모른다니 실망이야. 내 꿈인 박연진, 내가 말했었잖아. 또 보자고. 하루하루 재밌었겠다. 너 같은 나쁜 년도 이렇게 잘만 사는데 내가 왜? 나의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 개막TV. 나 한 번만 살려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무릎부터 꿇으면 어떡해. 나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진짜야 동훈아. 이런 걸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스튜어디스 혜정아.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네 편이야 동훈아. 뭐부터 하면 되는데? 아, 양다리인가? 농담. 선생님은 애인 있으세요? 뭐 있어 보이고 막 그래? 없어 보이세요.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그럼 저도 말 안 할게요. 문쌤은 좀 뭐랄까 말을 아주 열받게 하는 편이네. 선생님은 거북하게 하는 편이세요. 남자였으면 진짜 세게 한 대 맞았어. 알아? 진짜요? 선생님은 여자랑만 싸우실 것 같은데. 저도 농담. 아까 발음하실 때 귀여우셔서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예모기획 더 글라기 성대모사 끝. 구독과 좋아요는 원래 해주는 거야. 환영해 연진아.